기업과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면 될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훈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뭐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소개를 했던 유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맥스, 마지막으로는 한전 기술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이번 주에 조금 집중적으로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월 31일자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목요일 눌림목을 좀 보인 이후에 금요일장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고 이번 주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뉴 같은 경우에는 영화 투자 배급 사업과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VFX 사업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영화에서 사용되는 VF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주말 사이 영화 관람객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영화 콘텐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밀수라는 영화에 대해 좀 배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에 90만 관객이 좀 동원이 되면서 300만 좀 돌파를 했고 손익분기점 돌파는 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이루어지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도 좀 조정 없이 좀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뉴 같은 경우에는 밀수에 이어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의 8월 9일자에 좀 공개가 되는데요. 뭐 류승룡부터 시작해서 한효주, 조인성, 류승범까지 여러 배우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좀 박스권 상단은 좀 돌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과 함께 좀 돌파 기대감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난주에 제가 7,800원 이하권을 좀 잡아드렸는데 7,900원 이하권에서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좀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는 9,000원 자리, 그다음에 기술적 이탈 자리인 6,500원 자리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바이오 시밀러 종합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사 합병을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좀 대형주로서 최근에 좀 밀려 있던 부분들인데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PMB사와 좀 계약을 하면서 뷰플라임과 공보험 등이 등재될 것으로 임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상장지수 ETF가 좀 출시가 됐는데요. 여기에 따라 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시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1선과 121선을 돌파시킨 이후에 지난 금요일에 지지를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8,0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3사 합병이 이루어진다라면 적어도 좀 8만원 이상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목표가 8만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55,000원 자리 잡고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기업들로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앞서서 세 번째 기업으로 코스맥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맥스는 좀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추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ODM 생산 회사로서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특히 화장품주들의 상승세는 중국 매출단과 함께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미국 법인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함께 좀 동반이 되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매출액 역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으면서 4,500억 정도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도 뭐 눌림목이 좀 이루어진다라면 신규 접근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까지 좀 잡아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단기 급등 전략을 노리신다라기보다도 추세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좀 매출 증가와 함께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좀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보다는 ODM이나 OEM 생산을 좀 중점으로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